그리고 어느 정도에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다. 신기술이 이제 앞에서 말해서 이제까지 역사 속에서는 잘못된 직공들의 기술이 또 자동화가 될 때에 오히려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회적인 현실도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다. 신기술이 경제적인 피해를 끼칠까 걱정했던 불안은 대부분 섣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몇 백년을 되돌아보면 기술 진보로 많은 노동자가 영원히 실업자 신세가 될 것이라는 가장 큰 두려움을 뒷받침할 증거가 거의 없다. 노동자들이 신기술에 밀려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은 대다수가 마침내 새로운 일을 찾은 것도 사실이다. 사람들은 이번은 다르다고 최신 기술 때문에 대량 해고가 정말로 겁이 돋고 걱정을 돼버리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때마다 대량 해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앞에서 보듯이 이런 글이 단순한 쟁점이 아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걱정이 전에는 빗나갔더라도 오늘날에는 맞을 수도 있다. 역사는 반복하는 법이라지만 과거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자, 이런 부분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실업률을 볼때 오늘날에는 러다이트를 기술의 무지한 부합으로 신력이기 일쑤지만 증거로 보건대 이들의 불만을 터뜨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자, 얼핏 봐도 미래는 정말로 일거리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틀리진 않았다. 케인스를 예로 들어보면 1930년에는 쭉 이렇게 해온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이 쭉 주로 들었다 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아, 노동시간이 기술 진보 때문에 100년 안에 1교대당 3시간 또는 주당 15시간 일하는 세상이 오리라고 생각했다. 오늘날 케인스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가 말한 여가의 시대가 아직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데 10년 남짓만 지나면 그가 예견한 100년이 끝난다고 기뻐한다. 꽤 설득력 있는 비판이다. 하지만 크게 내걸린 수치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상황이 깔려있다. 부유한 나라 몇십 곳이 가입한 국제기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에는 지난 50년 동안에 연평균 노동시간이 계속 줄어들었다. 자, 이렇게 생산성태 이렇게 노동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대목이 있다. 노동시간 감소가 대부분 기술 진보 그리고 기술 진보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독일은 유럽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나라이자 연평균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생각할 때이 모든 사실을 기억한다면 유용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미래 일자리가 얼마나 있을지 헤아리느라 많은 시간을 썼는다. 예를 들어서 비건 노동자들도 로봇이 모든 일자리를 차지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딱히 생산적인 일거리가 없어서 빈둥거리는 세상을 떠올린다. 하지만 양쪽 모두 이 논쟁에 고용되느냐 마느냐 전부라는 듯이 미래를 아주 좁게만 생각한다. 역사로 보건대 일자리만을 따지는 이런 사고방식은 전체 상황을 담아내지 못한다. 기술 변화는 일의 양뿐만이 아니라 일의 본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얼마나 많은 보수를 주는가? 얼마나 안정되었는가? 하루 또는 주당 근무 시간은 얼마인가? 어떤 업무를 포함하는가? 아침에 침대에서 벌쩍 일어나게 할 만한 활동을 하는가? 등등등등. 이 장에서 일자리를 계속 다루겠지만 일의 세계에서는 기술 진보가 사람이 맡을 일자리의 수뿐 아니라 다른 여러 요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인간을 보완하는 유일한 힘은 이런 주의사항을 마음에 새긴다면 이제 우리는 더 폭넓은 물음을 살펴볼 수가 있다. 답은 이렇다. 몇백 년 동안에 실제로 일어난 일을 되살펴볼 때에 이렇게 생산성의 허가, 보완하는 힘이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가장 뛰어난 방식은 비록 신기술이 일부 노동자를 밀어내기는 해도 다른 노동자의 업무 생산성을 숱하게 높인다는 점이다. 업무 생산력을 통해서 나눔을 하면 되겠네. 이 생산성 효과가 오늘날에도 작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등등. 다른 분야에서는 신기술이었던 업무를 자동화해 노동자에게서 빼앗으면서도 바로 그 노동자들이 맡은 다른 업무에서는 생산성을 높일 것이다. 이를테면 서류 자동 검토 시스템 때문에 서류 대면을 들여다보는 업무에서 밀려난 변호사를 생각해봐라. 이런 소프트웨어 하나면은 법률 자료를 훨씬 빨리, 게다가 대개는 더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다. 그러니 이제 변호사는 다른 업무, 예컨대 법률 상담하거나 고객의 얼굴을 맞대고 의견을 주고받거나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을 이 까다롭기 짝이 없는 법률 사건을 맡는데 관심을 쏟을 수가 있다. 등등 다른 쪽으로 할수 있다는 거죠. 파이어 확대 효과.
정제사를 살펴보면 보호하는 힘이 인간 노동자를 더 직접적으로 도운 다른 방식이 나온다. 언제 듣기만 해도 이런 경제 성장이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 경제가 성장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할 소득이 늘어나서 더 부유해지면 일거리를 얻을 기회도 늘어난다. 물론 어떤 업무는 자동화되어서 기계의 몫이 될 것이다. 하지만 경제가 확장하면 상품과 서비스 수요도 함께 늘어나므로 그런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업무의 수요도 같이 늘어나게 된다. 이런 업무들은 아직 자동화되지 않은 노동 활동을 포함하므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그 업무에서 일거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때 미국 대통령 직속 국가 위원회 경제위원회 의장이었던 래리 서머스는 젊은 시절에 이 견해를 형성했다. 1970년대 미 대학교 분위기 경제학도였던 그는 뜻하지 않게 자동화를 둘러싼 논쟁에 휘말렸다. 그에 따르면은 당시 대학에서 멍청한 사람들은 자동화가 일자리를 모조리 없애려고 생각했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생산성이 올라가고 또 소득이 올라가고 따라서 노동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이해했다. 오늘날 가장 영향력이 있는 노동시장 경제학자로 할 데이비드 오토도 비슷한 견해를 밝히며 사람들이 일자리 소멸을 지나치게 비관한다. 하지만 사람은 부유해질수록 더 많이 소비하므로 일자리 수요도 창출한다고 주장을 했다. 파이 탈바꿈 혀가 마지막으로 지난 몇 년을 들어보면 몇백 년을 들어보면 보완하는 힘이 작동하는 또 다른 방식이 보인다. 이렇게 해서 기계에 밀려난 노동자들에게 이런 변화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여기서도 쉽게 볼 수가 있다. 이런 파이 탈바꿈 효과를 알고 싶다면 미국을 또 올려보면 된다. 미국에서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거듭 변화하는 경제 속에서 다른 산업으로 다른 업무로 흘러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파이 확대 효과에서는 불안에 떨었던 우리 선조들이 앞으로 경제가 성장할 것을 멀리 내다보지 못했던 사실을 엿볼 수가 있다면, 파이 탈바꿈 효과에서는 선조들이 상상력 부족으로 고통받았던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이들은 경제의 생산물과 생산 방식이 앞으로 몰라보기에 탈바꿈할 것으로 내다보지는 못했다. 어느 정도는 이해할 만한 일이다. 이를테면 1900년대 영국인 대다수는 농장 아니면 공장에서 일했다. 그러니 앞으로 국가 의료 제도라는 의료기관을 한 곳이 당시 영국의 모든 농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를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리라고 예측할 사람은 거의 없었다. 큰 그림을 보라. 기술이 일에 미치는 영향에 서로 경쟁하는 이두 힘, 인간을 대체하는 해로운 힘과 인간을 보완하는 유익한 힘의 상호작용에 달렸다는 생각은 새롭지 않다. 하지만 두 힘을 속속들이 명료하게 설명한 글은 찾아보기 어렵다. 자동화를 들은 책, 논문, 보고서는 두 힘의 영향력을 넌지시 말하지만은 특화면의 용어로 마구잡이를 섞어서 헷갈리기 일쑤다. 이런 자료에 따르면 기술은 인간을 쫓아내면서도 늘리고 대체하면서도 강화하고 가치를 깎아내리면서도 근원을 주고 방해하면서도 유지하고 파괴하면서도 창조한다. 우리가 마주한 난제는 컴퓨터와 경제하면서도 협력하고 기계와 경제하면서도 함께 달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기계의 부상과 인간의 진전, 인간을 이해하는 로봇과 인간을 도와서 협동하는 코봇, 기계의 인공지능과 인간의 증강지능을 이야기한다. 이 제로들은 미래의 인간이 쇠퇴하면서도 기계와 인간의 관련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진다고. 그러므로 기술은 위협이자 기회이고 경쟁자이자 동반자이고 적이자 친구가 된다고 말한다. 짧게는 하지만은 이 장에서 언급하는 경제사는 이두 힘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명확히 밝히려고 한다. 기술의 대체 효과와 보완 효과를 명확히 구별하면은 왜 지난날의 기술적 실업을 걱정했던 불안이 거듭 빗나가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더 근본적인 힘이 부딪힐 때 우리 조상들은 엉뚱한 쪽을 승자로 골랐다. 언제나 보완하는 힘을 깡그리 무시하거나 보완하는 힘이 대체하는 힘에 압도되리라고 잘못 상상했다. 데이비드 오토의 말대로 사람들은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수준은 과장하고 자동화와 인간 노동의 강력한 상호 보완성은 무시하고는 했다. 그 결과로 계속 남아있을 수요, 노동의 수요를 과소평가했다. 크게 볼때 인간을 고용할 수요는 언제나 충분했다. 지나봤을 때는 사탕 자판기 같은 셀프 서비스 문화가 경제 생활 곳곳에 퍼졌고 ATM도 그 일부였다. 첫 ATM은 1960년대 중반에 일본에서 처음 설치되었다고 한다. 몇년 지나지 않아서 유럽에도 퍼졌는데 갈수록 힘이 세지는 노조가 주중에 일하는 고객들이 은행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날인 토요일에 은행 문을 닫기를 요구하는 데 맞선 해결책이 되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서 2010년 사이에 ATM 대수가 4배 넘게 늘어나면서 2010년에는 40만 대가 넘는 ATM이 작동했다. 이런 증가세를 들면 미국 은행이 고용한 창구 직원의 수가 뚝 떨어지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는커녕 반대 상황이 펼쳐졌다. 이 시기에 창구 직원 수는 20%가 늘었다. 동시에 ATM은 창구 직원을 간접 보완하기도 했다. 여기는 파이어 확대 효과가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당시 ATM과 무수한 다른 혁신이 경기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소득이 올랐고, 따라서 은행과 창구 직원을 찾는 수요가 커졌다. 고객에게 이렇게 이 모든 유용한 효과가 함께 작용한 결과, 일반 지점에 필요한 창구 직원의 수가 1988년 기준에서 20명에서 2004년 기준으로 13명으로 떨어졌지만, 이 시기에 지점 수는 은행 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서 늘어났고, 도시 지역에서는 무려 43%까지 늘었다. 따라서 창구 직원의 일자리가 전체적으로 늘어났고, 이들의 수도 떨어지기는커녕 늘어났다. 물론 기술과 일의 전체 역사는 이 장에서 정리한 것보다 더 복잡하고 미묘하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이야기가 불분명해지기도 한다. 하지만은 일반적인 개요는 여기서 다른 내용과 같다. 지금껏 봤듯이 기술 진보는 여러모로 붕괴와 혼란을 낳았다. 하지만은 증명된 바에 따르면 산업혁명에서 오늘날까지 기계 때문에 자신들이 영원히 실직자로 밀려나려고 걱정했던 노동자들은 틀렸다. 인간을 대체하는 해로운 힘과 보완하는 유익한 힘의 싸움에서 지금껏 후자가 이겼다. 그리고 언제나 인간의 노동을 찾는 소요가 충분히 컸다. 그러니 이를 노동의 시대라고 부를 수가 있다. 노동의 시대. 오히려 노동이 정말 끝난 것이 아니라.